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친구와 함께 즐기는 쇼핑, 그리고 연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 사람들은 행복을 다양한 형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삼양그룹 또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지기 위해 특별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인재 육성입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재 육성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삼양그룹의 놀랍고도 이로운 이야기. 삼양그룹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 결혜를 위해 올바르게 쓴다라는 창업주 수당 김현수 선생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기업의 성장을 넘어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봉사활동, 기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산업보급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수당 선생은 1939년 국내 최초의 민간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을 설립하고 1968년에는 김현수 선생이 호인 수당을 딴 수당재단을 설립해 양영재단과 더불어 인재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이 두 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학문 발전에 큰 업적을 이룬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수당상까지 제정했다는 사실! 수당상은 수당과학상이라는 이름으로 1973년부터 1986년까지 14회에 걸쳐 시상되었고 이후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까지 확대하여 2006년 제15회 수당상으로 재시작되었는데요. 매년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세 부문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 2인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패와 상금 2억 원을 수여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응원에 힘입어 수상자들도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국내 학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양그룹은 학문 인재뿐만 아니라 체육 인재의 성장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비인기 스포츠 종목인 여자 사이클팀을 1986년에 창단,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후원 운영하며 비인기 스포츠 분야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 삼양사 여자 사이클팀은 국내 유일 기업 창단 여자 실업팀으로 38년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많은 우승 횟수와 신기록을 경신하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삼양사 소속 송민지 선수는 올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도로 선수권대회 개인도로 종목에서 여자 선수로는 8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올해 열리는 제33회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답니다. 삼양그룹 사이클팀에서 성장한 선수들은 다시 사이클팀의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고 새로운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한국 여자 사이클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시죠? 그런데 잠깐! 삼양그룹 인재 육성 프로그램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과학 캠프를 개최하여 다양한 과학실험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해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재미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미래를 이끌어 나갈 과학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캠프를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재 육성은 단순히 개인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모두의 꿈과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산업부터 인재 육성까지 책임지는 삼양그룹. 응원해 주실 거죠? 우리 모두의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삼양그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